다들 카바디는 어떻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육상 그만두고 이제 일반 학생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김희준 선수가 한번 대회에 나가보자 해가지고. 아, 또 친구 따라 강남 간 것처럼? 그래가지고. 근데 대학교 때부터 지금. 그럼 친구분은 어떻게 시작하게 저도 됐어요? 저도 친구 따라. 저도 대학교 딱 올라오자마자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카바디를 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시합 나가보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솔직히 두 팀 중에 2등 했거든요. 두 팀 중에 잘했네. 네. 저런 1등 하겠는데? 좋아하자. 해보자 해보자 해가지고 나가서 1등 한 거죠. 바로 그 다음 시합에. 나한테 맞구나. 나한테 맞구나 해가지고. 네. 카바디라고 말씀드리면 막 카디비? 아, 뭐 카바레? 카바레? 뭐 하는 운동인가?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즘 장군이 오빠가 뭉쳐야 찬다. 근데 그거 나오면서 제가 진짜 이런 상을 한번 꿈꾼 적이 있거든요. 제가 논언을 진짜 애청자예요. 시즌 1부터 막 진짜 김은아 선수부터 나오는 거 그냥 싹 다 봤거든요. 우리도 운동하는 여자 선수들이니까 언제 저런데 한번 가서 같이 해보겠나 했는데 지영이한테 섭외 연락이 왔을 때 진짜 지영아 뭐래? 지영아 뭐라는 거야? 제발 빨리 연락 좀 해줘. 뭐라고? 왔을 때 처음에 지영이가 사기 아니냐는 거예요. 사칭이 사칭이라고 보이스피싱. 아, 보이스피싱도 오늘 언니로 와? 요즘 이런 걸로 누가 사기를 치냐고. 지영아 무조건 빨리 답해. 인도 전통 운동을 하니까 인도로 가서 좀 전지훈련을 했을 때 카바디 선수라고 하니까 좀 대우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공항에서 약간 피부색이 다른데 카바디 선수라고 하니까 오 카바디 선수 막 이렇게. 오. 아 그리고 그 저희가 전지훈련 마지막 날에 돌아오는 길에 그 선수 한 명이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왜 뭐 때문에 언니에서 카바디 플레이어라 할까? 어? 갑자기 막 바로 받고. 나 혹시 무슨 그냥 가서 바로 나 카바디 선수라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네. 인도 전지훈련 가면은 뭐 훈련 방식이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있어요? 확실히 다른 게 일단은 게임 매칭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른 팀들과 매일 받고 가면서. 아 다른 팀들과. 아, 우리나라엔 많이 없으니까. 네, 저희는 그래도 다 아는 애들이니까 얘는 뭐가 장점이야 하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인도는 저희가 처음 본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가 뭘 할지 모르니까 이제 진짜 국제시합처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시합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지, 경험이 저 짜임새 좋은 거니까. 그게 진짜 제일 도움이 크죠. 그럼 한국에서 훈련할 때는 그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끼리 맨날 죽어보고 싸워.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 훈련을 하는데 이게 또 12명이니까 경기가 안 되는 겁니다. 7대7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7명 해놓고 공격수 5명 배치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시츄에이션 연습을 하는 겁니다. 패턴에 따라서. 근데 남자 선수들하고도 해. 에. 가끔 예, 뭐 장군이 같이 큰 애 일부러 넣어놓고 예. 그러니까 뭐 남자라고 여자를 봐주지 않고 운동선수 그래요? 예, 안 봐줍니다. 절대 안 봐줍니다. 야 남자도 절대 지는 거를 여자라고 전혀 없어. 운동선수 진짜 짱이야. 카바디 같은 경우는 주어진 곳에 딱 정한 경기장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 전용 경기장은 없어요? 아,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경기장도 없고 하니까 뭐 씨름장에서도 가고 여기서 하는데 저희가 막 훈련하려고 하는데 스케줄이 겹쳐버려서 우리 되고. 훈련해야 되니까 나와 해서 저희 놀이터에서 막 훈련하고 그랬었어요. 저희가 이제 동아대 이제 그 대학교에서 보통 이제 훈련을 했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웨이트장에서 아, 매트를 준비를 할 때 매트를 깔고 아, 아시안 게임 준비를 할 때 숙소비가 안 나와서 그때 이제 초반에는 숙소 지원 안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은 시작은 쉬운데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걸 못 버티고 나가는 선수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좀 인정받는 거는 여태까지 버텨온 게 좀 근데 같이 합숙도 해? 네. 합숙하면서 그러면 쉬는 날에는 뭐 해? 2년 전에 저희가 뭐 협회 좀 문제가 생겨서 숙소랑 싹 다 빼고 국가대표 훈련이 잠시 중단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 협회에 문제가 있어서 선수들이 있어요. 숙소가 있었는데 숙소도 아예 다 나와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 근데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답변도 근데 협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물어봐도 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말씀드려드렸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2019년 3월 달에 감사원에서 제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이게 그러니까 국가대표 훈련비를 이제 부정 집행한 거죠. 용도 내에서 쓴 거죠. 협회 내규에서 쓴 거죠. 예. 이런.
그러니까 막 이게 그러면서 6월 달에 제가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6월 달에. 6월 달이요? 예, 6월 달에. 6월 달에 중단되면서 8월 말에 시합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이제 못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감사가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빨리.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아예 그 훈련비 예. 자체도 이제 나오지 예. 않는 상황이 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협회가 원래... 문제 있는데 선수 훈련 하는데 왜 안 나와야 되는? 협회로 훈련비가 들어와야지 훈련할 수 있으니까 예. 예산 예. 중에 예산 들어 지원이라는 좀... 게 다 종목마다 다 예.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상황이 여자 선수뿐만 아니라 남자 선수 똑같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카바드라는 종목 예. 자체 전체적인 예. 그냥 공중분해가 됐어요. 저희가 갈 곳도 없고 숙소도 다 빼고 그냥 일단 기다려라고만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마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뭐 한 1년 정도는 뭐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고 뭐 택배 상하차도 해보고 다 그렇게 지냈어요. 아 진짜요? 네, 뭐 쿠팡에서 뭐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새벽에 나가서 원래라면 이 시간에 저희가 새벽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새벽 운동이 아니라 택배를 하러 나가니까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네, 진짜. 훈련 선수인데. 근데 알죠? 또 운동 선수들이니까 너무 잘해 이거. 그러니까 자꾸 오라고. 제가 쌀포대 옮기고 막. 쌀포대를? 잘하거든. 운동 선수들 알죠? 열심히, 열심히 센스 있게 또. 저는 그 백화점에서 옐로우 캡이라고 물건 들어주는 거 그거. 아 근데 저희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 운동해서 일찍 일어난다 생각하고. 선수인데 지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을. 아니지, 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는 줄 몰랐어. 근데 아까 전에 태권도 사범도 한다고. 아, 근데 원래 운동 어릴 때 했었어요. 아, 근데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이제. 아, 근데 자격증을 따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아, 그럼 지금 체육교사하고 계신다. 네,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 하고 있어요. 비상장의 총무로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전 체육회에서 일하고 스피닝 강사로도 일하고 있어요. 유인 선수 올라와줘야 돼. 하이! 내렸나? 한 명씩 보기로 했나 봐요. 우리 저희 뒤로 뒤로. 그만! 나이스, 괜찮아. 원 포인트! 예! 어, 나이스! 예, 유빈 팀! 예, 유빈 팀! 아, 쌓였잖아. 밑에 수비 나와요. 우리 수비, 수비! 준비, 준비! 라인 준비! 라인 조심! 빨리 넘어가야 돼요. 빨리 넘어가. 가바디. 가바디 하고. 가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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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괜찮아. 높아, 높아. 가바디. 괜찮아, 높아, 높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원 포인트! 세리 팀! 우린 너무 고마워. 눈에 보여. 가바디. 가바디. 너, 너, 너 터치. 너. 아니, 나 탔어, 탔어, 탔어. 안 탔어, 안 탔어요? 자. 우와. 우와. 우와, 멋있어.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섭다. 만 언니예요, 만 언니들. 공격하겠습니다. 아닌가 보네. 여기 너무 산만한데요? 역시 역시 그거야 그거 가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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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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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뭐라 야 성현아 가바디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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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디 어 그럼 바꿔 가바디 저희가 가바디 하이 자 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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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희정 선수 멋져 가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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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어 그만 가바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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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저희한테 엄하신 것 같은데. 원포인트. 캐리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마지막 공격이. 언니 화이팅. 가바디. 화이팅, 가바디. 가바디. 가바디 합니다. 가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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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원포인트. 코트 체인지. 네, 아, 코트 체인지. 아, 괜찮아? 아, 잘못 잡았어. 미안해요. 힘들어? 자, 힘들어? 이제 터치 당하면 아웃돼서 경기장 밖에 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팀이 다시 가서 공격에서 성공한다든지 수비에서 제압을 해서 잡아내면 다시 살아납니다. 네. 알겠죠? 그리고 순서대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 순서대로 들어오거든요. 아, 나 되게 피곤한 똑같다. 안티 안티. 수비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저희 공격이네요. 합니다. 공격. 우리 너무 친하게 보는 거 아니야? 가바디, 가바디, 나래 말, 우리 가바디, 가바디, 아이고 아이고, 가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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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 우리 두번 그만, 유리 팀 오케이. 유희 팀 오케이. 두 명이 수비 실수했습니다. 두 명, 두 명. 오. 자신 있게 돼요. 유희, 유희.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유희나. 때려, 때려. 유희나. 누가 누가 1점, 1점, 괜찮아. 1점, 1점. 1점, 1점. 한 명, 한 명 들어오시고. 아우,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경기장 밖으로. 오케이. 아, 잘하시는데. 나이스. 역시 찬스, 찬스. 좋아, 좋아. 찬스라고? 가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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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바디. 제발 가바디. 제발, 플리즈. 제발 가바디. 가바디. 들어가, 들어가. 가바디. 높아요, 괜찮아요. 아니, 아이언이 살짝만 올라와요. 가바디, 가바디. 올라, 아니, 일로 올라. 일로 가야 돼, 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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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디. 올라와요. 가바디. 준비, 준비. 가바디, 자! 가바디. 오, 두 명. 가바디, 자! 가바디. 오, 두 명. 들어오시고 빠르게 가바디 안 나왔어. 네. 이거 안 다시 공격. 가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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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화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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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엎어. 가바디. 뒤에 뒤에 뒤에. 반대 보고. 등고일 때 등고. 가바디. 뒤에 자리 많아요. 뒤에 자리 많아요. 어 그쪽 그쪽. 가바디. 맞아 맞아. 뒤에 자리 많아요. 같이 같이.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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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자리 많아. 가바디. 괜찮아 괜찮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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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오 나이스. 괜찮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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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니야. 오. 원 포인트. 가바디. 가바디. 가자 가자. 가바디. 가바디. 에. 에. 너무. 아, 저 나갔어. 나갔어. 아유. 성현이 아웃.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투 포인트. 오. 우리 둘이 체리 팀. 두 명. 두 명 들어오시고. 빨리 와. 가바디 해야 돼요. 가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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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가바디. 손바닥, 손바닥, 손바닥. 여기 아까워요, 여기 아까워요. 가바디. 아이씨? 아이씨? 여기 한 번만 하자. 오케이. 한 번만 하자. 오케이. 두 명 남았다. 공격. 가바디. 화이팅! 사람님. 가바디. 김희자 화이팅! 달려가요. 가바디. 가바디. 됐어. 원 포인트. 됐어. 됐어. 안 했대. 유미 팀. 가바디. 공격. 가바디. 어머, 어머, 나 너무. 가바디. 가바디 하는 거지. 가바디 동거자. 맞아. 가바디. 파이팅. 아, 우와. 우와. 아, 우와. 우와. 저 제 종목을 찾은 것 같아요. 진짜 저 제 종목을 공격. 찾은 것 같아. 언니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나 이제 유도 은퇴할 건데 이거 해야겠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같이 네. 잠깐만. 얘까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2점 따요. 3점. 공격! 가바디. 파이팅! 가바디, 가바디, 가바디. 가바디, 가바디. 가바디. 왼쪽, 왼쪽. 오, 우와. 아하! 3 포인트. 역전, 역전, 역전이다. 타이머, 타이머. 오케이, 알겠습니다. 타이머, 타이머. 타이머. 아니, 왜 자꾸 나보고 해? 이제 여기서는 급하게 말고 1점씩 올라가도 올라가볼게요. 올라가요?
카바디. 누가 가도 되게 중요치 않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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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멋있어. 마지막 공격이야. 마지막 공격이야.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카바디. 카바디 높아. 준비 준비. 카바디. 야!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자, 한 명 남았어요. 자, 김희정이죠. 아, 과연 어떤 경기인지. 안 돼, 거기서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겨내야 돼요. 야, 이거 안 돼. 사이드면 사이드. 오케이. 거기서 공격해야 돼, 거기서. 어, 조심. 됐어. 들어와, 넘어와라, 넘어와라. 네, 김희정 선수가 혼자 남아있고요. 강하게 이겼습니다. 양소. 자, 회오리 또 하나요, 회오리. 자, 회오리. 쉽게 넣고 살려냈습니다. 김희정 선수 이대로 아웃된다면 게임이 끝납니다. 네. 회오리 또 피했습니다. 라인 다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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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 오버라인! 파란팀 볼! 이젠 이렇게. 공격권 넘어갔고요. 자, 국이 카바디에도 기회가 옵니다. 1대3의 상황. 자,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얘들아, 아웃돼도 공은 안으로 줘! 김희정. 자, 일단은 다른 선수보다 김희정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아 일단 공격적으로 괜찮아요. 네. 자, 라인이 살아있거든요. 예. 괜찮아, 괜찮아. 자, 김은혜, 한유미, 예. 공격 많이 김희정, 해야 돼. 삼각형 라인. 조심, 피해, 피해. 됐다! 우와. 됐다! 우와. 자, 강하게 서유원이 잡고 한유미에게. 안 돼. 김은혜, 한유미. 붙으면 안 돼, 붙으면 안 돼, 붙으면 안 돼. 자, 사각형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놓치게 되면은. 와! 우선 이제 놓치게 되면은 두 개만! 야 얼굴 아니야? 아니야 얼굴 아니야? 얼굴 아니야? 어, 야 왕 오케이 넌 빨리 저리 가. 야 공 살려달라고 했잖아. 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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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두 명 한 명 두 명 한 명 경기 몰라요. 제가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김지영, 김희정에게. 예? 김은혜. 아, 매니저의 차 시동을 다시 끕니다. 네. 네, 다시 시작이에요. 좋아, 좋아, 좋아. 정말 대단합니다. 한유미. 공만 넘기지 않으면 돼. 퍼져요, 둘이 퍼져야 돼. 김지영, 공 잘 받아. 파이팅, 파이팅! 자, 김은혜. 목소리, 한유미에게.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구석이 아니네. 멀어, 멀어, 멀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려서, 빨리빨리 돌려서. 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자, 저희가 멘트를 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나 한 판 더 못 한다 이제 허리 아파서. 숨 하나만 걸고, 숨 걸고 하나 걸러라. 아이고. 하나만 진짜 젊다. 저기서 저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시간까지. 언니 저는 안 돼요. 야, 저 공 잘 하나만 하나만 해라. 아, 나이스. 야, 저희가 굉장히 힘이 없어서 안 잡았는데 저희가 일어났습니다. 예. 저걸 만약에 잡다가 놓쳤으면 둘 다 오셨을 텐데. 더블 아웃이에요, 더블 아웃. 네. 선다! 공격!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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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자, 양호! 자, 회오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카바디 선수. 안녕하세요. 네, 카바디 선수는 옛날에 배구 동호회에서 했었어요? 조금 해가지고 네, 조금 할 줄 알아. 배구 했었어요. 예. 배구를 했었다고요? 공한다. 그러니까. 오. 오. 다르다. 위치 같은 게. 그치 맞아요. 오 좋았어. 지금 볼이 흔들리는 게 완전 A급이었어. 네. 진짜요? 황현주의 서브. 언니. 양효진이 받고. 선진 언니. 김현균이 올렸습니다. 자. 말말말. 박대리 좋아요. 볼 때려봐요.
때려 때려. 오. 때려 때려. 오. 비 왔다. 오 마이. 가자. 김성현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가운데서 아. 괜찮아. 자, 가운데. 여기 가운데.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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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다, 가오리! 아싸, 가오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랑 그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스가 잘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위력적인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김희정 선수의 공격이 상당히 좀 강하게 꽂혔습니다. 야, 완전 세! 세다. 와. 거기는 거기가 한 점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라 팀이 좀 무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